해당 세션의 주제인 지방을 살리는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좌장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이영입니다. 아마 우리가 시간이 3시 반까지죠. 예, 지금 원래 시간대로. 그러니까 지금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좌장을 하면서 실제로 최초에 부탁받을 때는 이제 토론자로 돼서 저도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아마 토론자 분들께 저 5분에서 7분, 맥시멈 7분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발제자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정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 이제 이 지방의 위기, 지역의 위기가 이제 공통으로 있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교육, 특히 지방의 이제 고등교육 기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후지다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하고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있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다른 사례에서도 지역 창생을 볼 때도 그런데, 여기 교육에도 그렇고 아까 그 사례를 보시면 그 일본 그 효고 대학의 사례에서는 이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새로운 정부의 이 라이즈를 얘기를 했지만, 물론 라이즈 이전에 이제 RIS라는 게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RIS 사례를 보면 주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보면 학생이 보이기보다는 기업이 보이고 또 중앙 정부가 보이고, 그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기관, 소위 말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이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그러면 저희가 이 RIS를 하든 그 새로운 이제 지방 중심의 정책을 한다고, 특히 이제 상향식 정책을 한다면 현장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은 광역지방정부 뭐 전북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광역 정부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걸 우리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먼저 보여진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저 라이즈 하나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이즈를 시작을 할 때 광역 내에 이제 그 센터를 두고 있고, 그 센터에 이제 재원을 준다고 하면서 1조 2천억입니다. 내년 예산 정부 예산안에 보면 1조 2천억 정도,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다섯 개 사업을 보여주셨는데 저기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 사업에 들어가서 이제 저걸 다 지방에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 교육부가 재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장학재단 말고 연구재단이죠. 연구재단을 통해서 이제 실링을 줘요. 시도별로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금액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광역 정부들과 주변 지역의 주체들이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이제 정말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필요하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조그만 기업들과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정말로 지방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는 상향으로 계획해서 올리고 그 재원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교육부가 배정하는 것도 그 라이즈를 넘어서는 좀 더 좀 자율성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이 라이즈를 통해서 또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려 라이즈와 연계된 이제 그 로컬 대학 30 그 사업이 연결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주신 핀란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핀란드 알토 대학이 기술대와 경제대와 예술 디자인대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있던 단과 대학들 일종의 이제 통합을 해서 종합대학화했다는 거죠. 우리 각 시도에서도 이 어려워진 대학 환경을 통합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면 스스로 문을 닫을 위기가 진짜 왔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기를 우리 시도도 그렇고 지방 대학들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교통소통협력국장입니다. 실제로 담당하시는 게 세 가지 다 큰 건데 한꺼번에 담당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나혜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교통소통협력국이 아니고요.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혜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더군다나 일반 행정에서 교육을 이렇게 붙이는 그 조직을 신설해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한 게 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행정은 저희 지자체에서 했고 교육은 철저하게 뭐 교육청과 또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협조자로서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라이즈를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그런 지자체가 됐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진입 포럼을 전라북도 전주에서 갖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들었는데요. 저희 정말 전라북도는 지금 왜 지역 분권형 교육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말 위기의 지역 소멸을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RIS 지역 지방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인 그 광역 지자체로서의 그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RIS 사업은 실패를 두 번이나 했고요. 올해 이제 RIS 마지막과 라이즈 첫 번째 시범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전라북도가 굉장히 위기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178만인데요. 거의 1년에 1%씩 17,000명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도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또 원래 이 산업이 저희 전라북도가 농도입니다. 국내의 쌀 생산량이 거의 1위고요. 이러다 보니까 1차 산업 중심의 경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인프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도 부끄럽게도 최하위이고 고령화 지수도 아주 높아서 전국의 3위입니다. 우리 지자체 상황은 이렇고요. 대학은 또 얼마만큼 위기냐면 제가 이제 저희 이번에 RIS 하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죠. 저희 대학교의 정원이 22년 신입생 정원이 보니까 한 2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고교 졸업생 수는 한 17,000명. 그러면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은 많고요. 더구나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부 대학으로 진학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한 저희 도내에서 한 13,000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13,350명 정도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60%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저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대학이. 일반 4년대가 한 10개 되고 전문대까지 하면 20개 정도 되는데 이 대학들의 정원을 채울 수가 우리 도내 졸업생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지나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우죠. 그러면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지를 고향으로 돌아갈지를 항상 모색을 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출생률도 계속 떨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애초부터 이렇게 산업에 대한 잠재력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동안 이제 이런 가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뭐 저기 지사님들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고 새로운 산업들을 찾아서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 이제 작년에 저희 김관영 도지사가 7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 뭐 거의 뭐 전국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바람이 불고요. 저희가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정말 온 도민이 노력을 했다시피 하시고 저희 지사님도 직접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희망들을 찾고 이제 청년들한테 주고 이것이 RIS하고 연계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 2차 전지 하면서도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23년부터 27년 정도까지 한 4천여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업들이 뭐 새로운 기업들이 막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도 얻었고요. 거의 지금 3년간 거의 한 23개 정도 기업에 7조 원 정도의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라이즈를 어떻게 성공을 시켜서 저희가 이 청년들이 여기에 떠나지 않고 대학에서 가르쳐서 우리 지역에 남아서 또 출생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을지를 제가 첫 번째 이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압박을 주시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냐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전북대 총장님을 저번 금요일에 만났고 화요일에 만났고 어제 또 행사에서 만났고 내일도 만납니다. 제가 볼 때 이전에 이렇게 대학하고 지자체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엊그저께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대학은 항상 공부할 때 맨날 지방비만 저희한테 대달라고 하지 제가 볼 때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연구를 R&D를 해도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RIS나 RISE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대학도 우리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대학에 정말 발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위기의식의 공동의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가 지자체로서는 교육협력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교육협력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학협력팀이라는 그런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내년에 아마 라이즈 시범 지역이 되기 전에 과단위를 좀 확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가 사실 지자체 주도의 그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을 잘 아는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으로 그 라이즈 JB 지산학 협력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서기관 포함해서 7명 정도를 파견을 시켰고요. 또 6개 대학에서 8명 정도를 대학에서 또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와 대학이 자연스럽게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청의 부서에도 대학의 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각 대학에서 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보 공유나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업의 변화고 그런 것들을 대학이 관심을 안 갖고 이제 그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정원을 가지고 계속 학생들을 배출을 해놨다면 이제는 저희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꼭 같이 함께 그 협력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남대라는 대학이 그 18년대 폐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한 정원 900여 명 되는 대학이 폐교가 됐는데 남원에서는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그 앞에 이제 원룸 뭐 여러 가지 상가 해서 뭐 1만 2천 명 정도가 빠졌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한 2만 명이 줄었다고도 합니다. 인구가. 그래서 저는 지자체와 대학은 정말 공생해야 되는
공동 운명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똑바로 적었는데 잘못 읽었네요. 그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분권화에 대해서 찬성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나라도 작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되고 요즘은 이제 지방시대 나도 찬성해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아까 일본 사례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위험이나 위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문제 있고요. 그리고 저성장 문제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된 경쟁이나 뭐 성장이나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화하고 안정하고 균형 잡고 그러면서 정말 저출생 문제부터 좀 풀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분권화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박광규 실장님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뭔가 현장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정말로 지역 인재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부 정책 연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이제 국가장학금 쪽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조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2012년 이제 벌써 10년 넘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 재정 문제에 있어서 초중등하고 대학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라는 게 만들어져서 초중등 쪽 예산을 일부 대학에 쓰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냥 대학 지원하던 기존 사업들을 전부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나열한 거에 불과하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초중등하고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저는 매개가 되는 게 국가장학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집어넣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쪽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였냐면 국가장학금을 지정할 수 있는 거를 초중등 단계에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감님이 어떤 학생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미래 희망을 보고 아니면 정말 우수성을 보고 국가장학생이 될 수 있는 증서를 주고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는 좀 추가적으로 생활비나 뭐 전액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해주면 그러면 초중등 학교에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내 예산을 왜 대학에다 쓰지 이런 반감도 줄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가 그 정책을 팔아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내에도 이제 조금 저에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 예산을 대학이랑 연계해서 쓴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대학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게 국가장학금을 해주면 많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보면 굉장히 그 소득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희망 주는 것들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맥락에서 두 개를 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이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초중등 단계에서 국가장학생이 되고 대학 가는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가고 지역인재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산업으로 가는 이런 트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인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 갔을 때에는 자기 모교 가서 멘토링 하는 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생 받으면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제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고 그걸 요번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이나 교육 자유 특구 사업이나 교육 자유 특구는 아마 이름을 교육 발전 특구로 바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간도 너무 많이 썼네요. 그 제가 그 전에 정책 연구하면서 안동을 한번 갔습니다. 안동형 일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해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대학교 있고요. 안동과학 전문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 고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동 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연계돼서 굉장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장님, 부사장님이 저 고등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요. 관련된 과가 안동대학교에 정말 뭐 백신학과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만드는 거가 가능한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북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그리고 이쪽의 대학의 특성화된 과 그리고 뭐 인턴십 뭐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지역 인재로 또 크면서 또 고등학교랑 연계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또 점심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자유학기랑 연계해서 자유학기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직업 탐색할 때 전체적으로 연계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똑같이는 쓴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분 뭐 이렇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발제자 두 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코멘트 들은 것 중에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 싶은 포인트를 해서 한 2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교수님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이제 아니 제가 새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정말 전북이 이 오늘 왜 전주에서 예 또 이러한 어떤 지방 시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새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 곳을 아까 뭐 이제 많은 정책들 저는 사실 오늘 이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장학금 그 부분은 처음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지역 살리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본다면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정말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지호 교수님. 私たちは、県立大学です。日本には国立大学と県立大学と、私立大学があります。韓国には同立大学はあるんですか？少ない。同立大学がもっと増や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で日本では最近私立大学が私立大学を統合して県立大学に移すという動きが盛んになっています。つまり国立大学はその地方のことをあまり実は考えてくれません。やはりその地方のことを考えるのはその地方の大学でしょう。その地方のことを真剣に考えてくれる大学を自分たちで作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の時の資源としてはその地方にある私立大学がありますから、その私立大学を統合して同立大学に移管してそのチョンラ同立大学にしてしまうというふうな考え方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예정된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